제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걷다가 발목을 삐끗할 수도 있고요. 골프 치다가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고요. 뭐 교통사고가 저처럼 나든지, 갈비뼈 부상이라든지, 어깨, 허리, 목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다쳤단 말이야. 근데 골프를 쳐야 돼. 꼭 보시고 참고하셔서 좀 건강한 골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골프는 진짜 늘 아쉬움이 남는 운동이죠. 어쩌다가 생애 첫 베스트 스코어를 기록해도, 아, 그 홀에서 그 숏퍼팅 안 놓쳤으면, 아, 그거 하나 오게 났었는데, 그거 안 했으면 어떡했지? 막 이런 식으로 늘 아쉬움이 남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재미있게 질리지 않고 칠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골프를 잘못친 이유가, 그 샷이 안 되거나 퍼팅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아파서 잘안된 거였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건또 없겠죠. 그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골프 치다가요 손가락 다쳤는데 아니면 갈비뼈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골프 당장 치지 말래요. 정말 치면 안 돼요? 네, 일주일은 쉬세요. 어느 정도는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통증 관리를 하면서 골프를 치시는 건 괜찮지만요, 당장 골프를 치시는 건첫 번째, 통증이 있으면 골프 스윙이 변합니다. 두 번째, 아픈 환부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 충격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은요, 진짜 고질병 돼요. 조금만 쉬었으면 금방 나았을 병이 계속 아픈 병으로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발목이 한번 삐끗했던 분들은요, 계속 그 발목이 삐끗합니다. 좀만 무리하면. 그렇게 이 통증이 만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만성 통증을 갖고 아프니까 골프 치지 마시고 쉬세요. 뭐 이런 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골프 라운딩을 나가야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하게 골프를 칠수 있을까? 이거 사실 한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좀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교통사고 났다고 글 올리고 해서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부상이 많았는데, 재작년에 또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났습니다. 나만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 그때는요, 음주운전 차량이 저를 뒤에서 후미추돌을 했어요. 자중추돌 사고가 나서 정말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건강한 거죠? 원래 많이 아팠지, 재작년에 교통사고 크게 나서 몸 밸런스 많이 깨졌지,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추돌 사고가 나면서 몸이 많이 놀랐어요. 처음에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야? 아, 내일 모레 또 라운딩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교통사고가 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아마추어 분들 중에 비즈니스상 골프를 안 치면 본인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나 좀 무리해서라도 그 자리에 꼭 가야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골프 라운딩을 나가야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하게 골프를 칠수 있을까? 첫 번째로, 교통사고가 났어. 아니면 내 다쳤어. 아픈 당일은 웬만하면 쉬어주세요. 딱 아프다고 해서 다쳤다고 해서 그날 일정을 다 캔슬하고 쉴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죠. 일단 가서 또 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날 하루만이라도 푹 쉬어주고 환부를 사용하지 않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걸 놀란 전신을 좀 릴렉스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그 통증은 만성이 되지 않고 조금 과도기를 거쳐서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운딩이 잡혀 있었어. 일단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죠. 취소 못하면 나가야지. 그럴 때에는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먹는다. 두 번째, 바른다. 세 번째, 보호한다. 먹는다라는 거는요, 진통제와 소염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드시는 겁니다. 소염제는 이제 염증을 없애주고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진통제는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죠. 처음에 크게 삐끗하면서 다쳤을 때에는 병원에 가셨을 거예요. 그 정도 병원에 가볼 정도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어느 정도 염좌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때 소염제, 진통제, 그리고 소화제를 주겠죠. 그거 드세요. 만약에 그게 없어, 타이레놀 드셔도 괜찮아요. 중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통증이 느껴질까봐 몸에서 자꾸만 새로운 동작들을 창조해냅니다. 불필요한 동작들이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운딩 전에 한알
먹고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릅니다. 약국에 가면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겔을 팔아요. 젤 같은 거죠, 젤. 네, 그거를 환부에 바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전 지금 손목이 아파요. 근데 어쨌든 손목이 아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환부에다가 그거를 바릅니다. 당연히 흡수를 시켜줘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겔이나 아니면 정말 파스 형태로 저처럼 붙이셔도 됩니다. 세 번째, 보호를 해주시는 건데요. 포츠 테이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발목을 다쳤어요. 걷기는 걸어야겠는데 발목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걸 방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겁니다. 보호대가 옛날에는요 정말 두껍고 막 진짜 막 땀 나가지고 너무 뭔가 불쾌하고 그런 재질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압박을 확실하게 해줘야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되게 얇고 통기성이 있는 재질로, 그리고 뭐 움직이는데 전혀 무리 없이, 더 중요한 건 착용하고 신발을 신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수 때에는 보호대 착용 안 하고 항상 테이핑 했어요. 왜냐면 보호대는 아무래도 기능을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움직일 건 다 움직여야겠다, 움직임에 제한을 두고 싶지는 않다 하실 때에는 스포츠 테이핑을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목이 너무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죠. 그때 이 발목에 있는 근육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근육이 좀 더 짱짱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에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쳤을 때, 통증이 있을 때 골프를 치려면 라운딩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준비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마지막으로 온찜질해야 돼요? 냉찜질해야 돼요? 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쉽게 정리를 하면 만성 통증은 온찜질, 급성 통증은 냉찜질이에요. 갑자기 발목이 삐끗했어. 아, 발목 너무 아파. 근데 발목이 너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막 열나면서 부어올라요, 빨갛게. 그쵸? 그러면 무조건 냉찜질이에요. 인대에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게 되면은 그 열을 식혀주고 쿨다운 시켜주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라운딩 하고 나면 이렇게 몸이 다치신 분들은 과다하게 사용돼서 막 열이 많이 날 텐데 탕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온탕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샤워할 때, 그러니까 실컷 냉찜질 해놓고 막 그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교통사고를 당했어. 빵! 놀랬어. 막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놀란 상태예요. 염증이 생겼다기보단. 그러면 온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사소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작은 관심들이 우리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골프 쳤으면 좋겠습니다. 해프로 했어요?